그러기 위해선 남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답니다. 아픈 분들이 또 잘 알아요, 아픔을. 그렇게 도착한 곳은? 세상에나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? 그 중에서도 유독 노년층이 눈에 띄게 많아 보이는데요. 혹시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찾아온 건가요? 대체 뭐 하는 곳이죠?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무료 체험실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입니다. 놀러 오죠. 어머니들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따끈따끈하고 좋아요. 어머니 어떠세요? 주무세요. 네, 편히 쉬세요. 여기서 무슨 업무를 보실 게 있나요? 아, 예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첩을 들고 다닙니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사용 방을 어떻게 체험 잘하고 계세요? 네. 좀 더 바라시는 점은 없어요? 개선점을 주시겠네요. 예, 예. 부드러운 면도 갖춰야 되겠지만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그것도 조금 세게 해주셨습니다. 아, 조금만 더 세게 조정해서 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인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고 빠짐없이 기록하는 남한우 대표, 어떤 의미가 있나요? 뭘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, 수첩에는? 아, 이제 우리 제품을 만드는 것을 해보시고 말씀을 듣고 개선하려고 이렇게 메모했습니다.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이니까 직접 와서 들어봐야 돼요, 그거를? 음식도 먹으면 쓴지 단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. 쓰시는 분들의 느낌은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개선할 게 있는가 직접 개선점도 찾아내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점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고 그게 업무죠. 더 좋은 제품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두 귀를 열고 고객의 소리에 집중한다는데요. 그의 두 번째 성공 한수,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. 아, 예, 여보세요? 아, 예, 예, 어머니. 아, 그러세요? 아, 그럼 제가 방문해도 될까요? 아, 네. 아유, 어머니 안녕하세요. 못 들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여기는 가정집 같은데요. 여기 잘 쓰고 계시나요? 네. 궁금한 거 있어요? 이거 어떠세요? 예. 혹시 주방에 불에 뭐 올려놨다가 끓고 이러면은 이걸 그냥 놓고 나가야 되는지 이걸 끄고 나가야 되는지 그게 아, 제일 그러셨어요? 요 축축기계 끄는 동작 끄는 거 있어요. 네. 얘가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요거 끄고. 제품 사용에 있어서 궁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남 대표. 얘가 아파요. 아, 리벳이 100이셨나 보다. 예, 얘가 아파요. 아, 예, 예, 예. 다른 거는 뭐 매장에서 구입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이 에이스를 아무리 저분들은 힘이 없잖아요.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. 저희 생각은 그래요. 직접 그렇죠. 만나면 더 좋죠, 아무래도. 예, 예, 예. 더 빨리 받아들이실 거 아니에요.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데요. 다시 공장을 찾은 남한우 대표. 고객님이나 또는 또 체험실을 좀 다녀왔는데 리벳이 없으면 좋겠다,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포텐션이 한계치에 도달하면 체인을 한 코 줄이는 거죠. 도감을 해가지고 그때 꺼지고 하는 것도 없이 설치할 때 침대와의 관계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. 펌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문제점 있는 거는 연구해서 고강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선점을 찾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. 고객들의 불편한 사항은 꼭 개선해야 한다는 그의 철칙.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. 6시가 넘었네.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 자, 수고들 많았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퇴근 시간 딱 지켜주십니다.